이번 시리즈는 자바스크립트 인뎁스,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중에서도 ES6 버전 이전 이후입니다. ES6 이후, 6나 7A까지 좀 깊이 있게 보는 건데, 요 수업은 단편적 에피소드 연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프라미스 포드미즈, 우리가 좋아하는 포드미즈. 요런데 보면은 웹상에서 보면은 아주 좋은 아주 깔끔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요 사이트는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scotch.io입니다. scotch.io, scotch.io. 그렇죠?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전에 봤던 앵귤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각 몇 가지 상당히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몇 가지 프라미스에 대한 설명이 아주 좋아요. 이 설명 좋은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몇 가지 더 살펴볼 겁니다. 더 살펴봐서 웹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요긴한 깔끔한 그러한 자바스크립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겁니다. 자바스크립트 프라미스. 요 내용은 요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코드도 있고 데모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프라미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 사이트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프라미스는 일단 세 가지 상태입니다. 펜딩. 그러니까 프라미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누구라 그러나요? 하이젠베르크인가? 하이덱인가? 하여튼 하시예요. 그 하시의 고양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하모시의 그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근데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 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좀 뭔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양자역학의 그 패러디인가?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 정확한 그 이야기의 뿌리는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의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인지 죽어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고,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 프라미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펜딩 상태이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 리졸버드가 되거나 리젝티드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리졸버드는 성공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었을 때 리졸버드가 되고, 실패했을 때는 리젝티드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상태 되는 거죠. 그 상태는 펜딩 상태가 끝나는 경우,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는 시점이 됩니다. 뚜껑을 열어본다고 하는 시점은 시간적 경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예제가 아주 재밌는 예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스마트폰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프라미스 약속을 했는데, 그 스마트폰은 삼성이고 칼라는 블랙이고 S9 갤럭시 S9을 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언제? 보고 갤럭시 S9이 나왔을 때 엄마가 행복하면은, 기분이 좋으면은 사주고, 그리고 기분이 별로다 그러면은 안 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사줄지 안 사줄지는 언제 하느냐? 갤럭시 S9이라이 출시가 되어야지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경우예요. 지금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이 2018년 1월 중순인데,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갤럭시 S9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가지고,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마 S9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머니가, 그 시점에 어머니가 기분이 좋다 그러면은 사주시는 거고, 안 그러면 안 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폴스인지 트루인지 그거는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입니다. 프라미스를 만드는 방식은 new promise 해서 아규먼트로 펑션이 주어집니다. 펑션이 주어지는데, 이 펑션 내의 또 아규먼트가 resolve와 reject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olve는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죠? 조건, 어머니가 기분 좋다 그러면은 이 폰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죠, 그죠? 오브젝트를 이렇게 넣어서 리졸브 펑션을 호출해서 거기다 이 폰을 담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리전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리젝트
펑션을 호출하는데 예, 마찬가지 아규먼트로서 요 리전을 딱 넣어주는 거죠. 그죠? 뭐 리전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나는 건데 언제 나느냐니까 어머니가 갤럭시 S9이 나오는 시점에 그러니까 2018년 2월 26일 날인가 뭐 발표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있는 중에는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이 프라미스이고 프라미스의 기본적인 형태는 new 프라미스고 아규먼트로 펑션이 들어갑니다. 펑션이 들어가고 그 펑션의 아규먼트 역시 이렇게 파라미터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값이 안 들어갔으니까 파라미터가 맞겠네요. 파라미터는 이렇게 resolve와 reject 두 개의 펑션이 또 들어갑니다. resolve도 펑션이고 reject도 펑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 미래의 어떤 결과가 도출됐을 때 뚜껑을 열어봤을 때 만족할 만한 상황이면 resolved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reject가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promise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com이라고 해서 하나의 변수를 선언해서 담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걸 이번에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will I get new phone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뭐죠? 위에 있는 will I get new phone은 요 녀석이잖아요. 그죠? 요 변수 요 변수 속에 들어있는 게 프라미스가 들어있죠. 그죠? 요 프라미스를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죠? 새로운 펑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S-com이라고 하는 펑션을 만드는데 이 펑션은 언제 호출하느냐니까 갤럭시 S9이 출시되는 시점에 요걸 호출할 거예요. 우리가 이 호출을 딱 해보면은 그때 이제 요게 수행되는 겁니다. Will I get new phone이라고 하는 펑션이 딱 호출되는 실행되는 그러한 펑션을 호출하는 말이 보이네. 다시 리피트. 자, S-co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펑션을 넣어놓고 이 펑션을 호출하는 시점은 갤럭시 S9이 출시되는 시점에 요걸 호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호출하고 있죠. 요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 다음 달 말에 이걸 호출할 거예요. 그럼 이게 뭘 호출하느냐니까 이 펑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펑션 내용이 먼저 will I get new phone 요 녀석을 호출을 딱 합니다. 그러면은 요게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프라미스죠. 어머니가 약속해 놓은 거. 그렇죠? 그럼 요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된 다음에 이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리졸브가 나오거나 아니면 리젝트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거는 그때의 어머니 기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미 답을 넣어 놨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뭐 예시상으로 넣어 놓은 거고 요 값은 2월 26일 날 다음 달에 결정된다고 우리 가정을 합시다. 폴스가 되거나 트루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은 리졸브에서 폰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요거 있죠. 요걸 요렇게 딱 넣어서 요 리졸브 펑션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리졸브 이 펑션이 수행되고 나면은 요걸 이제 풀필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세틀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틀이 되거나 풀필드가 되거나 하면은 이게 뭐냐니까 딴 게 아니에요. 요 폰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다음번 그러니까 여기 뒤에 요 프라미스 뒤에 연결되어 있는 요 then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then 속에 들어가는 아규먼트. 그죠? then 속에 들어가는 아규먼트 역시도 펑션이고 그 펑션의 아규먼트가 있잖아요. 풀필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풀필드 얘기 들어가는 게 위에 있는 요 녀석이란 말이죠. 요 폰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리전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리전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캐치 에러에 들어가는 에러 자리 여기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수행되는 거지 둘 다 수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그날 이제 요 will I get new phone 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기분이 어떤지 평가를 해보겠죠. 평가를 해서 기분이 좋다 그러면은 요게 수행이 실행될 거고 어머니 기분이 영 별로다 그러면은 요게 실행이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실행된다는 거죠. 그렇죠? 둘 다 실행되지는 않죠. 물론 이제 둘 다 실행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 구조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짜놓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만들어 놓은 거는 언제 만들어 놓았느냐니까 오늘 만들어 놨어요. 오늘이 며칠이냐니까 봅시다. 1월 23일이네요. 2018년 1월 23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1월 26일, 2월 26일 날 삼성 갤럭시 S9을 발표하는 날 그날 요거를 S-com에서 딱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실행되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딱 실행되는 게 요게 프라미스입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한번 볼 수 있게끔 소스 코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JSBIN 들어가서 보면은 JSBIN 하면서 여기에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엄마 어머니가 기분이 좋다 true 됐으니까 이번에는 뭐가 됐나요? 여기 실행된 거죠. 여기 실행되면서 다시 연결되어서 이 결과값 여기 실행되면서 이 폰이 여기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 리졸브 펑션의 역할은 딴 게 아니에요. 여기 자기가 아규먼트로 받는 것을 뒤에 이어지는 then 펑션의 아규먼트, 그죠? then 펑션의 아규먼트로 역할하고 있는 펑션의 아규먼트, 아규먼트의 아규먼트로 여기 값을 이 폰을 여기다 딱 넣어주는 거, 이게 리졸브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리고 리젝트 역할은 뭐냐?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리젝트 펑션 역시도 요 자기가 이 파라미터 아규먼트 파라미터 파라미터는 값이 결정되지 않은 변수를 말하는 변수라고 해야 되나 말하고 해야 되나요? 값이 결정되지 않은 거고 그 파라미터의 어떤 값이 딱 결정됐을 때는 이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을 그냥 파라미터라 하거나 아규먼트라 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냥 가려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헷갈려요. 그래서 자 이번에 리젝트하는 역할은 요 자기가 받는 이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적정지라느냐 하니까 캐치 펑션, 캐치 펑션의 파라미터로 역할하고 있는 펑션, 그죠? 그 펑션의 파라미터인 에러 여기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전이 에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트루면은 요게 이렇게 결과가 딱 나왔고 이게 만약에 폴스가 된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런 해보면은 이번엔 폴스 is not defined. 에이? 스펠링 틀렸네요. 펄스 하면은 런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not happy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수행되는 거지 그 둘 다 되진 않아요. 그래서 then이 되거나 catch가 되거나 그죠? ask mom 요 구성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즉 promise 이제 이거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chaining입니다. 서로 사슬처럼 딱딱딱 묶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promise, promise, promise 연결되는 건데 이번에는 show up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나한테 스마트폰으로 선물을 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친구들 불러 모아서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나게 자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랑하기 해서 function for 해서 이 펑션의 내용은 뭐냐니까 return해서 새로운 promise를 하나 만듭니다. promise를 만들고 역시 promise에 resolve와 reject를 포함 argument로 하는 펑션을 argument로 들어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promise의 argument는 펑션이고 그 펑션의 argument는 resolve와 reject입니다. 그죠? 그래서 resolve인 경우 이 메시지를 날려주고 그리고 reject인 경우에는 날려줄 게 없는데 이 경우 자랑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자랑하는 경우는 아유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안 사줬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줬을 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젝트는 필요가 없죠. 이 경우 이게 호출되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경우 어머니가 나한테 사주셨을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요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리졸브에서 메시지를 넣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리젝트도 같이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리젝트인 경우에는 어떤 망했다 이렇게 헐 망했어 이렇게 하는 걸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이따 보도록 하고 그래서 요걸 위에 있는 요 내용을 조금 더 줄여서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쇼업에서 펑션 만들고 return promise resolve message 이렇게 해줬어요. 훨씬 더 짧죠. 그렇죠? 요 부분이 여기 있는 요 부분과 같습니다. 그죠? 요만큼 나중에 페이지 들어와서 자세히 꼼꼼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걸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show-up가 만들어졌는데 요 show-up라고 하는 펑션 역시도 뭐예요? 실행하게 되면 promise를 하나 return하는 펑션이죠. 그죠? 요 펑션을 then의 요렇게 argument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이 then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니까 펑션이 들어와요. 펑션이 들어가는 것. 맨 처음에도 봤으면 그렇게 돼 있죠. 보면은 제일 처음에 본 것도 then에 들어있는 건 function이 argument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function의 파라미터가 바로 위 그 앞에 있던 promise에서 전달 resolve 해준 값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지금 구성이 내려와서 요 show-up 요 show-up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 값이 전달됐어. show-up에 전달되겠죠. 그죠? 그 show-up 펑션의 여기 폼
이름도 폰이잖아요. 이 폰은 위에서 앞에서 리졸브 가로 열고 폰 가로 닫고 돼 있던 기억나죠? 그게 얘기 들어온 겁니다. 폰이 그죠? 폰 들어와서 이렇게 리졸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럼 리졸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이 메시지는 어디로 전달되나요? 바로 또 다음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쇼프 다음에 또 전달하는 거죠. 근데 메시지가 여기 풀필드. 요 풀필드에 들어가는 요 내용은 뭐죠? 또 된이잖아요. 요 앞에서 리턴된 리졸브된 밸류 값이 여기 풀필드에 들어오죠. 그죠? 쇼프에서 리졸브된 건 뭔가요? 리졸브된 메시지잖아요. 여기 메시지가 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컨솔 로그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에러인 경우 에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Mom is not happy. 자, 요게 프라미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싱크로너스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어싱크로너스는 이제 잘 아시죠, 여러분? 싱크로너스와 어싱크로너스의 차이죠. 이 컨솔 로그하고 또 컨솔 로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되나요? Before asking mom이 컨솔 로그 되고, 다음에 컨솔 로그 풀필드 되고, 그런 다음에 after asking mom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 컨솔 로그 되고, 이 순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동기 방식이라니까 여기에 먼저 나오고 다음에 여기 나오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죠. 왜 그런지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요것을 ES6나 EX7 이후, 그러니까 2015년 이후 버전으로 꽂혀 쓰게 되면 pet arrow 펑션을 넣고 앞에 펑션이란 말 빼버리고 이렇게 좀 더 짧게 간략하게 쓸 수가 있죠.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패드로 펑션을 썼다는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ES7 이것은 이제 2016년도 자바스크립트 표준입니다. 이것은 async await를 쓸 수가 있는데 async await를 쓰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ill I get new phone 이거는 똑같고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펑션들 그죠? 이어지는 프라미스를 리턴한 것들은 앞에 async를 붙이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async를 붙이는 부분은 펑션을 정의할 때입니다. 정의할 때 이러한 펑션이다. 정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미스를 리턴하는 펑션은 async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펑션을 호출할 때 await를 씁니다. 그죠? 실제로 콜해서 값을 받아낼 때 resolve 값을 받아내거나 reject 값을 받아낼 때 호출할 때는 await.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뒤에 그냥 가로 탁 붙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가로를 붙이는 건 뭐죠? 호출해서 실행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await입니다. 그죠? 요건 어싱크로 붙어 있죠. 아직까지 askMom은 실행되지 않은 겁니다. 그죠? askMom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그때 요것도 실행되겠죠. 그죠? 일단 정의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 자, await에서 askMom을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askMom 요 펑션을 불러들이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async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askMom이라고 하는 펑션 프라미스를 리턴하는 펑션을 호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라고 정의를 해놨으니까 async죠 그죠? 실제 호출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다 가로를 딱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뭐 간단해서 async는 프라미스를 리턴하는 펑션을 정의할 때 그 펑션 앞에다 붙이는 게 async 그렇게 정의된 async 펑션을 호출할 때는 await. 그죠? 지금 정의할 때, askMom을 정의할 때는 async. 얘를 호출할 때는 awai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async이고, async와, synchronous와 asynchronous의 차이점은 뭐, 워낙 많이 했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callback hell. 이런 것도 우리가 예전 살펴봤던 거죠. 그죠? 하루 10분에 무제한 웹 호스팅도 있네요. 정말 하루 10분에 이렇게 해줄까요? 무제한 트래픽. 뭔가 좀 신뢰성이 안 갑니다만. 자, 요것을 요 된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async 해서 add async function 뭐 패치하고 뭐 이렇게 된 패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도 자세히 좀 다룰 겁니다. 요 패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제일 단순한 어싱크로너스 펑션 중에 하나가 패치입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 XML HTTP 리퀘스트 그 펑션을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거나 어싱크 1, 2 뭐 요거는 뭐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된 해서 어싱크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전되는 것이 Observable입니다. Observable 이름도 좀 왜 Observable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Stream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Observable은 방금 우리 봤던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요거는 또 플랫 맵도 나오고 등등도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Observable 그러니까 RxJS 수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xJS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들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그냥 파라미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제네레이트, 자바스크립트 제네레이트라든가 뭐 등등등 아주 재밌는 주제들 그러니까 2016년도 이후부터 소개되고 있는 그러한 최신 기법들을 에피소드로 해서 하나씩 대략 한 10개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자바스크립트 인뎁스 요 과정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인뎁스 그리고 중급 1년차에서 진행합니다.